안녕하세요. SKT T1의 페이커 이상혁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시 2018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짧은 휴식을 가지고 다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핀은 예상했던 거랑 크게 다르진 않았고요. 저희가 조금 많이 고전을 했는데, 뭐, 그리핀이 잘하는 점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많이 다음에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원래 프로게이머를 하던 코치이기 때문에 게임에 대해서는 잘볼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 게임 관련한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에서 필요한 부분을 잘 소화해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특출난 모습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대신 다음에는 저는 좀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챔피언을 조금 연습해 두어야 나중에 상대하기 편하기 때문에 많이 플레이를 했고, 지금은 뭐 아직 프리시즌 단계라서 그런지 조금 밸런스가 잘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조작감이 다른 게임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적응하는데 오래 걸린 것뿐이지 좀 어려운 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캐스파컵 저희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각오로 출전했는데, 그래도 우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역시나 들기 때문에 이번 캐스파컵 8강전 경기력은 썩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 좀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